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윤성원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순서인데 아마 가장 좀 딱딱한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대한 좀 간결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뭐 목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상장 개요랑 현황들, 그리고 저희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오셨으니까 저희 기술 특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상장이라는 게 뭐냐 뭐다 아실 수는 있는데요. 상장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 공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중소 중견기업 사이드에서는 어떤 그 가족 중심의 아니면 그 초기 파운더 중심의 어떤 기업이었다면 이제 기업 공개를 하시면 대중들한테 그 주식이 분산되면서 이제 기업이 말 그대로 공개된 기업으로 이제 퍼블릭 컴퍼니가 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그뭐 코스닥 시장 아니면 코스피 시장에 이제 주식을 상장하게 되는 거고. 사실 뭐 상장이 된다고 해서 그 주권의 가치가 뭐 이제 증가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거래가 용이하게 되다 보니까 그 주권의 가치가 그 기업의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자연스럽게 좀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상장을 했을 때뭐 어떤 점이 좋냐 뭐이 측면에서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상장을 하면 초기에 이제 투자 자금들, 이제 VC 자금이나 초기에 어떤 파운더의 자금들이 뭐 엑싯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자금들, 뭐 수백억 혹은 뭐 천억 이상의 자금들까지 이제 대규모로 조달을 하시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뭐 R&D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적인 부분들을 하실 수 있고, 이제 그게 가장 큰뭐 효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장하신 분들, 대표님들 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제 그것뿐 아니라 어떤 기업의 인지도가 제고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어떤 해외와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해외 기업들은 사실 국내 어떤 기업 현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느냐, 리스팅이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신뢰성을 좀 높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인재 채용 부분에서 그 상장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좋은 인력들이 조금 더그 채용하기가 그좀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그 어떤 상장의 어떤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세상 일이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일정 부분 있게 마련인데,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더 책임감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규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지배구조상에도 뭐 대표이사나 그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는 공시를 통해서 아까 발표하시다가도 조금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기업의 활동들이 당연히 어떤 그 상장 기업이라면 그 공시를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그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뭐 이전에 어떤 소수에게 전파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공시 의무는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뭐 단점이 조금 있지만 상장을 했을 때 많은 혜택들도 있고 또 상장 기업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기 때문에 많이 상장을 하시기를 좀 바라고 좀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코스닥 시장 뭐 조금 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코스닥 시장은 이제 96년 정도에 어떤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개설을 했고 지금 한 25년 정도 됐고요. 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14년이랑 비교를 해놨는데 뭐 14년이랑 21년 뭐꽤 5, 6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증가하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기업 수나 시가총액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일평균 거래대금 측면을 보시면 사실 14년 이후에도 뭐 15년부터 한 19년 정도까지는 거래대금이 한 3조 원, 뭐 2조 원에서 3조 원, 4조 원요 정도 내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20년부터 21년 최근까지 저희가 거래대금이 한 10조 원 이상 일평균 거래가 되고 있고, 사실 주식시장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주식, 그 주권에 대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그 사고팔고 이 매매, 그 매수와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그 가격의 신뢰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거래대금이 증가한다는 거는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좀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코넥스 시장인데요. 이제 코넥스 시장은 뭐 아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냥 창업을 해서 어떤 개인이 창업을 해서 코스닥까지 상장한다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통계적으로도 실제 창업해서 코스닥까지 가는 비율이 한 1,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어떤 한 번에 창업해서 코스닥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좀 거쳐서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코넥스 시장을 13년 7월에 그 개설을 했고요. 아직은 뭐 시장 역사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다 보니까 뭐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기업 수나 시가총액 그리고 그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어쨌든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서 코넥스 시장도 나름대로 이제 발전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넥스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어떤 미비점들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치적인 부분에서 뭐 보시면 연도별로 뭐 신규 상장 기업들,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 기업 보시면 한 18년, 17년부터 해서 매년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이 상장이 되고 있고요. 물론 뭐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100개라는 수치가 뭐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 2000년, 최근 한 20년간 사실 2000년대 IT 굉장히 호황이던 시기를 제외하면 그 20년간 가장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어떤 인력들도 굉장히 거의 풀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장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좋아서 이제 그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굉장히 높게 상승하는 뭐 그런 양상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상장 제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상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이 주관사를 선정하시는 것 같고요. 이 주관사 선정을 하시는 것이 기업들한테도 조금 더 IPO 과정을 수월하게 가는 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게 주관사를 통해서 다 주관사가 대행을 하고 모든 재반 사무를 주관사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사를 좀 빨리 선정을 하셔서 주관사의 어떤 가이드나 도움을 통해서 가시는 것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여기 뭐 이제 표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이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걸로 이제 기재는 해놨으나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뭐 6개월이나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한 2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 그 상장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뭐 한 내후년 정도 상장을 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지금 이제 주관사를 선정을 하셔도 뭐 부드럽게 적절한 그 절차적으로 나가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주관사를 선정하시면 이제 주관사가 이제 DD라고 해서 기업 실사를 진행을 하고 기업이 나중에 상장 그 공개 기업이 되기까지 뭔가 미비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개인 기업에서 어떤 그 상장 기업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어떤 그 정관이나 뭐 내부 규정 같은 것들도 정비를 하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 저희한테 심사 청구를 하게 되고 예비 심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외형 요건들 어떤 시가총액이나 분산 기준 이런 것들은 그 상장 직전에 상장 그 3, 4일 전에 딱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본심사라고 하고 예비 심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말하는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 심사 때 저희 다른 어떤 수치적인 기업 실적 부분이나 아니면 질적 심사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심사 승인이 되면 증권신고서 제출 단계로 되면서 이제 공모 단계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공모가 잘 끝나면 저희한테 상장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심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보느냐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외형 요건에 대한 심사와 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인데 사실 외형 요건은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익 그리고 주식의 분산 정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다 그 외형 요건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는 청구 단계에 이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심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외형 요건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질적 요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이제 기업의 계속성 그리고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업의 계속성은 뭐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 영업의 전반적인 것과 재무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영 투명성 및 안정성은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지배구조가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내부거래나 이런 것들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형 요건은 이제 트랙인데요. 트랙은 크게 이제 이익 실현과 미실현 그리고 이제 기술 특례 이렇게 나눠지고요. 기술 특례는 이제 기술 기반 기업이냐, 이제 사업 모델 기반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또 기술 특례 안에 이제 성장성 추천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술 특례는 이제 기술 평가 등급을 A랑 트리플 B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성장성 추천은 그 등급 없이도 그 상장 주선인이 그 주관사가 성장성을 인정해서 이제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를 하는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기술 특례를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술 기반의 기술 특례 혹은 이제 성장성 추천으로 많이 하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질존 요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저희가 심사를 할때 어떤 부분을 뭐 보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근데 이 저희가 이렇게 조금 많은 부분들을 보는 이유는 뭐 저희가 기업을 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제 기업이 상장이 되시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생기고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은 사실은 기업의 그 속사정이나 내부의 어떤 운영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조금 먼저 점검을 하고 저희 거래소의 어떤 관리 측면에서는 상장 이후에도 이 기업이 적절하게 성장을 하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좋은 어떤 상품으로서의 그런 성격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위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또는 관리 목적에서 저희가 미리 한번 좀 심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코넥스는 이제 코넥스의 설립 취지가 어떻게 보면 코스닥보다는 좀더 초기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간결하게 간단하게 상장을 할 수가 있고 사실상 상장을 하는 부담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진입 요건이랄 게 코넥스는 뭐 코스닥이랑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감사 의견 적정 의견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간 이제 코넥스를 통해서 이제 코넥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에 이전 상장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뭐 무조건 다 이전 상장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코넥스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래서 뭐 신속 이전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어떤 심사 요건들도 많이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코넥스를 통해서 코스닥을 오시는 것도 어떤 상장 전략의 한 부분으로 가져가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저희 뭐 정책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장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성공한 기업의 어떤 뭐 표본이랄까요? 뭐 그렇게 느껴졌던 걸로 생각이 되고,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이미 실적도 많이 나고, 매출액이나 이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상장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최근에는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그리고 업계의 어떤 그 시장 평가를 반영한, 시장 평가라는 게 결국 시가총액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술 특례도 그런 일환이고, 뭐 이익 미실현이나 성장성 추천도 다 그런 일환인데, 어떤 수치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았어도, 어떤 기술력이나 그 기술력에 기반한 그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혁신 기업들이 최근에 뭐 4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신성장 업종에 속해 있는 그런 혁신 기업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상장을 할수 있고 또그 상장을 통한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더 빠르게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매년 다양한 그 부분에서 그 혁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뭐 기술 특례 업종도 원래는 바이오에 국한되었다가 지금은 전업종으로 확대가 됐고 또뭐 소부장 기업들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의 어떤 질적 심사 기준을 이제 산업별로 좀 둬서 뭐 4차 산업은 이런 쪽에 좀더 중심을 가져가고 뭐 바이오는 또 다른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고 이런 기준들도 새로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 특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기술 특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뛰어난 기술력이 있고 그 기술력이 나중에 실현이 됐을 때 높은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장할 수 있는 트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도총례가 저희가 2005년에 사실 생겨서 지금 역사가 한 15년 이상 됐는데 2005년부터 한 초반 한 10년간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최근 5년간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요 수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는 기도총례 상장 비중이 10%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한 30% 이상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뭐 10개 중에 3개 이상의 기업들이 기술특례로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코스닥 시장에 오는 주요 어떤 진입 트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 기업들 대상이긴 하지만 뭐 바이오 기업은 그간 계속적으로 매년 많은 수의 기업들이 상장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됐었는데 뭐 일단은 올해 한 해에 국한된 현상이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 어떨지는 사실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기술 특례는 어떤 외형 요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주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외형 요건을 뭐 충족시키는 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특례를 이제 청구를 하시면 저희 어떤 심사를 할 때 일단 기평을 받으셔야 되고 기평은 그 주관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기평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기평 기관을 배정을 해드리고 두 군데를 거기서 이제 한 6주 정도 뭐 한 달에서 6주 정도 이제 그 평가 절차를 거쳐서 평가 등급을 A랑 트리플 B 이상 받으시면 저희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시는 거고요. 기술특례를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회의라고 해서 중간에 어떤 사실 저희 거래소가 어떤 모든 산업에 그 산업별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좀 자문을 얻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뭐 이상으로 저희 그 거래소의 그 상장 제도에 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의 윤성원 과장님이셨습니다. 코스닥 코넥스 상장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여러 관문들을 다섯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도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매일마다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기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SBS 비즈에서 그 21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을 선별했습니다. 이제 컨퍼런스는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기업들을 한 기업 한 기업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면 아주 빛나고 영롱한 우리나라의 아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빛낼 그런 기업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프리 IPO 플라자 컨퍼런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다섯 분의 연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 부탁드리고요. SBS 비즈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외에도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들을 계속 조망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문경미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